남녀노소 칭찬일색인 비순대 국밥 앞에 놓고 굳이 전화기만 쳐다보나 했더니 먹는 방법 검색 중. 어디 뭐라고 나오나 좀 알려줘봐. 전주 비순대 즐기는 법 하나. 비순대에 새우젓을 얹어 깻잎에 싸먹는다. 여기선 깻잎에 싸먹는 게 특징이구만. 전주 비순대 즐기는 법 둘. 비순대를 초장에 찍어 부추, 새우젓과 함께 깻잎에 싸먹는다.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건 또 생전 처음 보는 방법이니? 맛이 어떤가? 새로운 맛이야, 새로운 맛. 새로운 맛이야? 청춘들 사이 중년 손님들 발견한 6번 카메라. 국물이 좋은 맛이야. 국물이 좋은 맛이야. 국물 맛이 어때요? 깔끔하니 맛있어요. 아, 깔끔하니.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니 맛있어요. 역시 마음 좋은 엄마들. 인터뷰에 이어서 비순대 한 점 일단 직접 먹어보라 넣어주신다. 찍었어, 살짝. 그러나 이쪽에서는 6번 카메라도 넙죽. 좋다. 맛있어.